제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규탄 집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제안으로 시작한 신천지와의 공개토론이 결국 각각 진행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천기총이 주최한 공개토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토론을 위해 찾아갔던 천기총 관계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성경적 경영을 통한 일터 변화와 전도 양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CBMC가 제46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 성령 한국 청년대회 마지막 순회 기도회가 종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